오시지 마세요. 밥도 세 그릇 먼저. 밥, 지금 드릴까요? 밥도 세 그릇. 어떻게 생겼지? 궁금하다. 중간에 어? 중간에 과자 촬영 중간에 넘어올 때 과자 하나 먹어도 넘어갔어. 아, 열받으니까 한 대씩만 다 맞을래? 그거는 깡패잖아.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거. 어, 밥그릇 또 왜 이렇게 큰 걸로 줘? 부대 쪽은 여기죠. 그치, 약간 비벼먹고 하려니 있어. 뭐야? 뭐야? 멍게젓이 나와서 맨밥에 한 입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뭔가 그럼? 그게 안 되는데. 마음을 좀 달래고 있어. 있어. 멍게젓을 직접 만드신 거겠지? 여기 좀 조자리를 많이 넣었어. 뭔가? 그지? 세? 이거 넣어도 돼? 봐봐. 넣어도 된다고? 어, 엄청 많이 넣던데? 원래 멍게젓 크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잘라주잖아. 잘라서 양념을 또 하신 것 같아. 어우! 야, 멍게 풍미나네. 아, 이거 너무 먹고 싶어. 어, 그치, 왜 이렇게 자꾸만 먹어? 깔끔하다, 이거. 쉬워 들어갔나? 어, 시큰하네. 오, 맛있다. 사실은 멍게 향이 진짜 예술인데? 멍게 조절해, 다들. 자, 그럼 이제. 아니, 아니. 제가 조금 볼게요. 아, 예? 아니, 볶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사 가면 알아, 이사. 오, 와,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오. 아니, 말도 안 돼. 베이컨이다, 베이컨. 아, 말도 안 돼, 이거. 와, 와. 왜, 여보세요? 와, 오, 양배추에. 아, 이런 식으로 묶음이 되네. 아, 이거, 햄 종류가 이것저것 들어가나 봐요. 뭐. 8가지 정도 들어가요. 8가지요? 섞어서, 예. 네, 이건 브로니라고 하는 햄이고요. 네. 여기 약간 후추 같은 거, 요거. 어. 요거 살람이라고 하는. 살람? 네. 살람. 프로살람. 지미딘. 지미딘. 베이컨? 네, 이건 또 납작하게 이렇게 지미딘 패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스트 햄, 그다음에 일반 햄, 일반 소세지, 그다음에 스모크 소세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이거 다 미국 거죠, 햄이다. 그렇죠. 이건 다. 예. 미국 무대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아, 미국 무대가 마트야? 어? 아니야?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뭐 육수도 따로 내시는 거예요? 육수는 저희가 따로 내죠. 상쾌하고 저희가 따로. 저희는 바베큐 소스가 들어. 아, 바베큐 소스. 매콤한 양념장에 바베큐 네. 소스가. 봐봅시다. 네. 와, 드시죠. 어, 상큼하다. 그치, 그거? 그거 바베큐 소스. 바베큐 소스가 다르게 들어가서. 어. 약간 케첩은 다르지만 약간 그런 결의 그런.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약간 이런 거. 이거 포토 소스라는 거, 오케이. 이거 동그란 소세지? 이거 일반 소세지잖아, 그지?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맛있는 걸 아는. 어휴, 햄이 막 부들부들하다. 부들부들하다. 진짜 외국 햄 먹는 맛 나. 아, 약간 그래? 수제 같은 느낌. 고기 향이 그냥 밑줄 넘친다. 아, 근데 이 부대 볶음이 부대찌개보다 사실 먼저라는 썰이 있어요. 어? 이게 그 얘기했잖아. 그 미국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이제 갖고 나와서 먹다가 김치랑 원래 그냥 볶았대. 그냥 소뚜껑 뒤집어 놓고 냄비 뭐 이런 뭐 전골팬이나 이런 거에 그냥 볶았는데 볶아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불이 막 불조절을 못해서 자꾸 타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붓고 막 이러다가 국물이 자작해서 부대찌개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부대 볶음이 먼저였다. 아, 그래? 어. 소랑 같이 먹으니까 죽인다. 그러니까 약간 채소랑 같이. 왠지로 니들이 천재는 거야. 너 밥을 왜 이렇게 천재는 거야? 아유! 아유! 뭐 먹으러 왔어? 어? 무슨 일이야, 이게. 먹기만 할까, 정말 이렇게? 아니, 우리 다 먹으면 같이 시켜, 그러면. 난 뭐해? 벌 받아, 기다려. 벌 받으라고? 벌 받아, 기다려. 죽여줘.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게 그냥 끝나게 생겼네. 약간 숟가락에 이거 얹어 먹는 거요? 태도가 양배추가 맛있잖아요. 양배추 라인 그거를 많이 먹잖아? 약간 깔미 느낌이 좀 달라. 아, 비주얼은 진짜 비싸다. 맞아. 바베큐 소스 이게 되게 막 그 맛이 많이 나는 건 아니고 뒤에만 살짝 나고 여기에 아주 그 감칠맛을 더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매콤 소스에. 근데 진짜 여기다가 편의점 가서 닭 그런 뭐 살점으로 돼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거 갖고 와서 쑥 던져놓으면 진짜 모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럴 수도 있어. 아, 그래? 좀 새로운 맛의 닭갈비. 그 결이 그쪽이. 아, 정말? 어. 근데 거기에 약간 케첩향 그 바베큐 소스향 이런 게 살짝 들어간 그 맛이 나. 닭갈비. 다 먹었다. 눈이 났다. 아, 이거는 일공으로 할 수가 없어. 네, 잘 부러지. 밥을 진짜 밥 두드기 하는 게 맞네. 아, 굳이 말고 먹을까? 밥을 계속 먹네, 이거. 밥을 좀 빼놓을까? 응?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밥 장만해서. 응? 아니, 밥을 계속 먹는 걸 고민하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제. 어머. 그러고 보니까 내 마지막 식사가 어제 오후 2시였다. 뭐 해봐, 야, 잘 생각해. 빵이나 면으로 먹었나 보죠? 밤에? 어, 진짜로? 예, 네가 참았다고? 거짓말. 우와, 나 지금 너무, 어머! 나... 아니까, 그, 네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한 개도 말이 안 돼서 그래. 지금 아무도 안 믿어, 그냥.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내 말 안 믿어? 선생님, 얘 어제 2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을 텐데, 이게. 믿어요. 네. 아, 역시 어머니 마음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게 봐봐, 얼마나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들게라는 건가.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아니, 미용실 언니들이 제일 힘들 것 같아. 다 이뻐요, 이뻐요. 언니 잘 어울려. 그래, 맞아. 어. 와. 나는 깜짝 놀랐어. 나한테까지 잘생겼어요 할 때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요거도 살짝 많이 나왔네.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제육볶음 느낌도 난다. 일부러 좀 많이 넣어주는 거야? 체즙이 나서 그런 거 아닐까? 육수가 많이 들어줬나? 그거? 국물 먹어보자. 국물 먹으니까 그 바베큐 소스가 그래요? 약간 이거 새콤한 맛이 나네. 오, 국물이 특이하네. 그런 거 같아. 왜냐면 새콤한 국물이 드물니까. 비주얼은 빨간 국물 아니야. 달콤해. 아, 이 국물 부대찌개 화 해도 되겠다. 아, 네? 국물이 맛있다. 요런데 보통 이게 감자 이런 거 들어가 있지 않나? 어, 그치? 감자. 어. 감자 있으면 진짜 잘 어울려. 근데 감자가 없어. 그냥 덩어리 들어갈 수 있지만 약간 슬라이스로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삶아가지고 넣어가지고 감자 버거처럼 한번 만들어 먹으면 어떨까? 아, 감자로 해가지고 햄을 끼겠다는 거야? 안에 벗겨가지고 이렇게 한 개씩 넣을 수 있게. 야, 이거 오늘 건축학도 나와야겠는데, 잠깐만. 얼마 전에 민경 씨는 정말 디자인 학과 나와가지고 저 손재주가 있더라고 이러는 거야. 근데 막 제가요? 나오긴 했는데 제가 특별하게 뭐 손재주를 보여준 데가 없는데 만녀에서 이거 그거 뭐야 그 소스 뿌릴 때 그냥 디자인 아니야? 이거 컴퓨터 학과 나온 애들이 군대는 거 저밖에 키보드 되게 잘 닦아. 그럼 정말 디자인하다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거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특히 어린 친구들이 그걸 좋아하는 게 원래는 우리 집은 그 옛날 아재개그야. 그 군대에서 야, 너 그 미술과 나온 사람 흔들어봐. 그러면 너 축구장 라인 그려. 야, 언니 뭐 검도한 친구 없나? 저 있습니다. 김치찜 썰어라. 아, 예. 김치찜 썰어라. 아, 예. 그거 생각보다. 아, 진짜. 옛날에 그랬지. 잘 쌌네. 그래, 이거야. 나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네. 이걸 어떻게 먹어요? 아니, 이거, 그건 되겠다. 잘 만들었어. 이거 어떻게 먹어, 나는? 야. 얘만 돼. 얘도 반 잘라야 돼. 진짜 떨어버려 들어야겠구나. 안 뜨거? 감자 익었어? 응. 익었어요. 탄력 있게 익었어요. 지금 딱. 그래. 아, 비필네. 따로따로 한식 집어먹는 순간 안에서 한쪽으로 되지 뭐. 그래. 아까 그 닭갈비집도 얘기했지만 닭갈비 먹을 때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감자 이렇게. 감자. 그러네. 고구마 감자가 있잖아. 그치, 잘 어울리거든. 아, 보급당이랑 비주얼도 비싸다 그랬잖아. 여기 있는 그림 자체부터 어제까지 가라. 그치, 원래 있던 것처럼.
감자 맛있다. 잘 어울리죠? 감자 잘 어울려. 길을 갈 때도 항상 난 너를. 닭갈비. 쌈도 좀 싸먹잖아. 그래. 깻잎 좀 이거면 향긋하게. 추가해가지고. 싸온 거. 깻잎 싸먹는 거. 깻잎 싸먹는 거. 깻잎 싸. 이것도 이 쌈이죠, 이거? 닭쌈. 아, 두 개? 닭쌈. 돼지들. 면적이 하나 짧아. 짧아. 두 개 해야 돼. 그래, 그럼 두 개. 아, 닭쌈은. 아, 깻잎 부치나 좋겠다. 부치다가 이제 먹는 거 시원해지면. 아. 맛있다. 양념이 확실히. 양념이 되는 건 깻잎이 아니? 상추도 상추지만. 깻잎이랑 요 양념 좋다. 그러면은 깻잎도 좀 쓸어놓고 여기다가 깻잎 순대 부대 먹자. 아, 근데 무슨 팁 콤비네이션을 죽인다 오늘. 오, 아, 오, 오, 순대 볶음 같아. 오, 자, 이 중요한 게 이제 깻잎. 이거는 그냥 순대 볶음 먹으러 온 것 같은데? 이걸 있다. 오, 들깨 좀 뿌리면. 또 웬만하면 순대랑 햄이랑 같이 순대 들어가죠. 이것만 보면 전혀 다른 순대볶음 몇 가지만 보면 완전 순대볶음. 그러니까. 소시지랑 순대 얼마나 좋을까? 저거 진짜 제대로 된 술안주 느낌이 확 난다. 햄이 들었는데 더 맛있지. 안주 만들어 먹을 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소세지 안주 하는 사람 없잖아. 아, 없지. 그게 순대 들어가면. 진짜. 너 김치 싸 먹을 거 많다. 김치? 아, 단촐하면서도 뭐 그냥 김치 있고 이거 있고 짠지 이렇게 딱 있는데 또 몇 개 안 되지만 여기 참 아주 민구하다 이거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없어. 이거는 부대볶음인데 아까 초반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리가 기대가 되잖아. 맞죠. 사리가 사리만 다 줄게. 햄사리, 모둠사리, 라면사리, 모둠사리, 소세지사리. 그래. 우동, 라면 솔직히 많이 먹잖아. 그래. 우동 당면을 한번 콜라보를 사리를 한번 여기서 먹어보고 그래. 그리고 반합이라고 하는. 하나 거기다가 참. 약간은 그 군림스럽게 거기다 밥을 줘. 맨날 몇 킬로나 뛰니? 저 123kg. 장난 몸무게 자기 몸무게. 아니 공기끼리 생국물 먹는 거 형은 얼마나 났어? 형 몇 킬로야? 얘기하지 말자. 어디 훈련소도 이상한데 난 브랜드 가서 논상 훈련소. 브랜드 갔대. 브랜드 갔대. 저 견들이 가놓고 뭐 자꾸 뭐 여기 브랜드 유니크해. 내가 그 브랜드야. 어떻게 팔사면 아, 케찹 먹으러 간 거지, 이게. 왜 케찹 먹고 있잖아, 이거. 마요네즈라. 아, 근데 땜이 나왔네. 원사는 그냥. 우리 원사님은. 머리 길으시니까 여자 같습니다. 어이, 김혜라. 아니, 왔다. 이거 뭐. 제가 켜도 돼요? 납작당면이고요. 찐따게 들어가는 거. 뭔가 찐따게 들어가. 이걸 안 풀려서 그냥 쫄깃쫄깃한 건가요? 쫄깃쫄깃하죠. 쫄깃쫄깃해요. 여기 부대볶음 식감이 원래 이게 얇은 것보다 더 쫄깃쫄깃해. 그쵸. 자, 반합은 또 우리 육군병장 김병장. 김병장. 월남에서 돌아온 뚱뚱한 김병장. 이제야 반합 먹네. 가사 맞췄냐? 그럼 이거를 전쟁 나면 여기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군장에 껴있지. 총이랑 같이? 총 옆에? 군장에 껴있어. 야, 뭐 군장 안 싸봤냐? 군장 싸봤지. 군장, 된장, 고추장, 쌈장, 군장! 군장, 완전 군장은 몇 킬로야? 나 123kg. 40kg. 맞잖아. 몇 킬로야? 21kg인가? 40kg 맞잖아, 완전 군장. 20몇kg라고 있는데. 싸게 따르지, 달라요. 보트로. 25kg 나갈걸? 아, 25kg? 40kg 맞지. 40kg라고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완전 그냥 헛소리 쌓고만 다. 필요 아니야? 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보통 무슨 사실은 사실. 그럼. 그래요? 아, 나 검색할 거야. 육군 완전군장 무게가 2011년 기사인데 완전군장 무게가 48.7에서 38.6으로 이제 줄었대. 그러니까 최근에는 38.6이나 40이 안 되는 거야. 내 말이 맞잖아. 내가 뭘 싸서 간 거야? 왜 이렇게 아, 같은 공익인데도 계속 쌌습니다. 뭐 어디 훈련소였다고? 어? 논산! 논산이 별거 없다니까! 수류탄 훈련 받으러 가는데 4시간 걸어야 돼요. 가서 플라스틱 뽕 터뜨리고 다시 4시간 옵니다. 아, 플라스틱 줬어? 그럼요. 위험하다고. 논산이 너무 커요. 근데 제대로 갔다 왔네, 우리 세연이. 아, 바라벤. 야, 이거 바라벤 털어먹는다고, 이거를? 근데 여기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번 먹을 거 말까 아닙니까? 막 이런 거 먹을 때 한번. 조만간 없어질 수도 있어요, 바람이. 아, 이게? 요즘에 그 군대 음식이 잘 나오잖아, 그거. 군대 식량? 그거. 전투 식량? 어, 전투 식량. 이거 촥 뜯으면 그냥 안에서 아, 열려. 아, 기가 막혀. 아,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먹었지. 그 살 수도 있대. 뭔 소리야? 너 뭐 나왔어? 전방 아니었어? 뭐 나왔니? 전방인데 훈련 자체를 안 해. 어? 뭐야? 작전이 뭐야, 벌써 작전. 속속 드러난다, 군비리. 무슨 비리야? 어디란데? 내가 군대 얘기하면 다 군사 기밀이야. 독수리가 까치한테 지는 거 모르지? 이게 뭐야? 독수리가 쫙 날아. 어. 그리고 까치가 등에 타. 대가리를 쫙 쪼아. 아무것도 못해, 그냥, 독수리는. 그런 거 보고 군 생활한 사람이야. 이게 뭐야? 아니, 국방부 장관, 우리 마신 장 국방부 장관. 좀 끊어. 뭐야? 맞아? 저. 안녕하세요. 드라마 뱀 쫙 찢어가지고 먹고 막. 네. 그러다 죽는 거야. 아, 그래. 아, 그래. 드라마는 다 가짜야. 야생동물 건드리면 안 돼요. 아, 건드리면 안 돼? 멧돼지 지금 딱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쫙. 어, 딱 지나가지고. 아, 인사해. 알아보는 거 꼬야. 어, 미안하고 딱 지나가지고. 기가 막혀요. 어? 내가 다 키웠어, 걔네들, 알아? 한 번은 들깨가 우리 부대에 내려왔는데, 말이야. 내 이거 시켜먹는 놈들이 말이야. 깜짝 놀래지. 빨리 먹어. 그거 들고 먹읍시다. 아, 이 상태로 먹나? 조리감을 내. 군인처럼 먹어줘요. 군인처럼 안 나와서 모르나? 안 나와서 모르나? 핵사단이 어떤 곳인 줄 알아? 멧돼지가. 멧돼지가 까치 등에 타가지고 머리를 쏴. 그러면 와갖고 월남 스킨대가 내려오면은 독수리가 멧돼지랑 꼴꼴 하면은 멧돼지 꼴꼴하고. 안 먹을 거야. 부손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덴지 알아? 특히 여름에 텃밭 감자 키러 갈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빨리 넘겨. 아이고. 야, 부대볶음을 반합에다 넣어서. 안그 부사가 안그 맛있어. 굉장히 새콤하게 되어있다. 굉장히 새콤하게 진하게 됐어. 뭐래? 아, 양념을 더 많이 주셨잖아. 양념이 살살 타서 붙어있으니까 진짜 오리지널 양념 맛. 그리고 이 살이 이제 부들부들하게 넘어가는 탱탱한 맛. 너무 좋다. 양념 묻은 맛 완전히 양념이긴 한데. 양념 덕지덕지. 그대로. 그럼 완전히 묻었어. 양념 덕지덕지 살이야. 닭갈비 이런 거 살이 볶았을 때랑 확실히 맛이 다르다. 요거는 그 새콤함이 확실히 있어. 그 바비큐 소스 들어갔다는 게 큰가 봐, 아, 여기서. 아. 각자 한번 써볼게. 다 먹어봐. 훈련 끝나고 막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거. 감사합니다. 아, 공기가 바짝 들어왔네. 하하. 좋아, 좋아. 편의시라고 얘기 안 했잖아.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쉬어. 그다음에 잘. 쉬어. 편히 쉬어. 아, 여기 있어. 쉬어. 잘. 빠져. 아, 지금. 오늘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갑시다. 마무리 단계가 마지막으로 남는 게 이제 볶음밥 있다고 합니다. 볶음밥. 그래, 이런 데는 네. 볶음요에는 그래. 볶음밥이 있어야지. 아, 상어 모래네. 애보다
얘보다 내가 더 좋아. 아, 그거 이제 들어졌어, 이제 가서? 아, 근데 그거 틀었더니, 좀 이렇게, 뭐, 80일 때 내가 뭘 하겠어. 근데 약간 굵직굵직해. 그런데, 아기 상어 그 몸을, 예, 따라하려고 그러더라고, 자꾸. 에이, 따라하려고 저 끝까지 들어가지. 아기 한 마리 끝까지. 아이, 얘는 그럴 테니까. 우리 와이프는 엄마 상어라고 또 그렇게 발음했다고 그랬거든? 에이, 말도 안 돼. 둘째가 이제 4살인데 노래를 이제 살짝 부를 때예요. 뭐 악어 때든 무슨 뭐 악어 때가 상어소이 이런 부를 때인데 둘째는 추임새만 넣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냥 미치겠어 그냥. 노래 안 불러. 좀 특이하더라고. 옆에서 악어 때가 나온다. 악어 때!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야호! 뚜루루뚜루 그렇게 그냥 심장하네. 그게 재밌나 보지. 아, 다 볶아진 거지? 자, 바로 드세요. 바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입에 끝나는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지. 야, 이걸로는 한 입만 하나를 못 하겠구나. 오늘 제가 볼 땐 말이죠. 그 동그란 햄들 속에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랑은 밥이랑 그 붙여가지고 한 숟갈 떠야 되고 굉장히 불안한 돌탑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예. 아, 인간이 말이죠. 네. 신에게 도전하고자 지은 말도 안 되는 다 밥에 들어. 네. 그런 밥이 그런 것 같은 느낌. 그럼 뭐지 다 모래성. 아. 하루가 부서진 바위성. 아,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아, 거꾸로 부른대요.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의료진 철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종이가 춤도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입니다. 말씀 몇 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이미 입은 공허해진 상태예요. 다 넘어갔네요. 와, 김치 중간에 넣은 거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고 양념이 계속 바베큐 향이 은근히 퍼졌는데 이게 뭘까 생각했는데 입안에는 그 찜질과 그런 고소함이 입 안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을 때 그 또 기관차가 뿡뿡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코에서는 그 바베큐 향이 뿡뿡 나오면서 한 번에 같은 이게 다 다른 종류의 햄을 먹으니까 오히려 전 더 좋네요. 한 가지 맛도 즐길 수 있지만 한꺼번에 들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더 기름지고 더 기름지다. 이거 윤기가 잘 흘러 지금. 어느 볶음밥이나 아무튼 주로 이제 고기가 된 요리로 먹다가 거기다 거의 볶음밥을 해먹잖아요. 삼겹살 이제 뭐든 그럼 볶음밥보다 훨씬 더 기름진 거야. 그러니까 고소해. 아 근데 쫙 즐길 때는 즐기시고 하나 추가해서 먹는 게 좋다. 아 근데 무지막이 누나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누나 아닐 거야. 진짜 오늘 찬을 다 이용해서 먹었다. 그러니까 아니, 빡빡 꽂히니까 공 딱 꽂히듯이 빡빡 꽂히. 일단 볶음밥. 아, 햄을 많이 넣어서 좋았어요. 햄 많이 넣어서. 네, 순대로 가겠습니다. 예. 저도 순대가 의외로 여기에 해먹을 수 있는 의외의 조합이라서. 그러니까. 좋았었어요. 부대볶음이 좀 생소한 메뉴일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하여튼 부대볶음 이렇게 드시다가요. 순대 같이 넣어서 깻잎도 좀 이렇게 종종종 썰어 넣어서 이렇게 같이 볶아 드시면은 이야, 이거 새로운 또 순대볶음의 맛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는데 자꾸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알아, 나 이 사람 알아. 뭔데? 그게 레슬링에 있는 사람 아니야? 약간 비슷해.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와, 여기가. 이 언더테이커.
가난 한자의 신음 환상 같아 파는 TV들 그 틈에 낀 나의 믿음은 모두를 위한 게 아니야 이 기적이 지내 욕심은 날 밤을 채우고 있어 부모 비판식 섞인 내 피는 약이 녹은 채 같이 흐르고 있고 치료가 필요하대 지금 내 인생은 조금 꼬였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어딨어 난 그냥 게임으로 보고 덤벼내 첫 판의 목표는 두 million 내게 선생은 없어 꼰대들 전부 혓바닥만 길어져 사기쳐 I made it rain on them 나 때문에 누군 화가 나고 누구는 기뻐 지금 상태는 소부 제대로 해보려는 중 우리 노래를 조져 Black Range Rover 바로 세핑으로 일시불 선택권이 없던 어린 그 놈이 이렇게 커인데 날 염세적이란 말하는 건 이해가 부족한 거지 난 실패와 성공들 모두 아치네 이제 알아야 계속 그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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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고 살지 못해 끝에 뭐가 있나 보고 와야겠어 손에 쥐어봐야겠어 몰라도 된다는 게 뭔지 알아야겠어 어떤 게 더 좋은지 느껴봐야 그 중에 하나를 고르지 미리 저울질하는 성격이 아니야 얻은 뒤 앞에 늘어놓고 따져볼려 이미 갖고 태어난 돈 자랑하는 꼴은 보기 역겨운 짓 말 많은 놈이 하는 싸구려 좋은 더 기분 더러운 일 사랑과 찬 서울시의 몸뚱이 하나와 은행에도 노실 그것보다는 비쌌던 도시의 삶 난 그 지하에 처박혀있기 싫었지 그 컴플렉스 간의 엔터테인먼트 예 팔아먹기 너무 개인적이라던 사장들아 절반인 애들이 키운다고 하는 애들이 원헤이걸 하는 거 없이 뒤바치는 척하는 양아치하고 뭘 나눠 우린 따로가 뚫린 길이지 0에서 100까지 사줘 알아야 계속 그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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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뜰라고 여기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완전히 숨통이 꽉 막히는 기분 씨바 어디 건물 하나 지어놓고 월세나 받아 먹고 싶어 저 새끼들처럼 대충 얼마 정도면 되겠냐 그거 고향이랑 서울의 집 한 채씩 투도 가구 중에 몇 개는 클래식 내 주소만 봐도 눈빛 바뀔 걸 아니 그냥 춤을 출걸 야 저기 보이지 저거 전부 다 fake hippies 저러다 집에서 욕조에 거품 내고 싶지 저거 받는 용돈 받는 애들 하는 짓 우린 좁아지게 해야 돼 되는 건 뭐든지 야 이거 보이지 돈 싹 털어 산 시계 다른 사진 다 봐도 집은 안 찍잖아 이 새끼 hashtag I'm flex hashtag Hashtag You now rockin' with the best With the best and the best Fuck the rest When you step in the place Better come correct We got you on the check You now rockin' with the best With the best and the best Fuck the rest When you step in the place Better come correct We got you on the check Yeah, I go for mine I got the shine 중간 손가락 피고 사진 바꿔 Work ethics, 웃는 얼굴, be positive 알아 임마, 근데 네가 요구할 건 아니지 내 유일한 의무는 밥벌이 혼수도 내 겨우 기어올라왔더니 21, 22쯤이었나 돈 계산해보다 빡쳐서 벌었던 돈 다 하룻밤에 몰빵 그거 존나 소프 마음 아주 편했지 마치 전에 해본 듯 다음날 난 현타 대신 I want more 걘 서울도 꼭 난 영등포 Rockin' with the best, with the best and the best Fuck the rest When you step in the place, better come correct We got you on the check And now rockin' with the best and the best Fuck the rest When you step in the place, better come correct We got you on the check Tell me to sit and rock bottom, come back up
때까지 그 새끼들 뭐 하든지 내도 아니 솔직히 내키지에 나도 무슨 태권 어쩌나 추지는 나신이 나 싶어 어쇼 시간이 갈수록 깐깐해져 모든 게 거슬러 쓸데없는 예술 초급 I'm getting cautious 자부제는 재능이 없거나 돈이 없어 후여있거든 콧대가 높아 먹겠는 터슬 This rap is licking the whack tunes hacking hustles hustling points that shit ain't for me if it's whack it's poised 모두 rock roll body slam 고개들은 제껴 마치 친구 나도 댄드 these fuckers hashtag 모두 조개 좋다 태도 씨발 좆도 없는 second corner 몰려 손발 묶인 채로 해봐 네 좆대로 야 시대스럼 쓰기는 다 이제 좆빠지게 하게 나도 되는 거다 전부 네 시끄러 하게 놓든 놓든 still stay calm keep cool I'm a regular ill motherfucker. Yeah. 돌아볼 시간이 없어 앞에 보이는 게 많아서 다 걸어내치고 난 뒤에 나를 내가 봤어 좋고 나쁜 거 다 깨끗하게 비워냈을 줄 알았지만 거의 다 그대로였지 인생의 무게와 돈의 맛 관계에 피곤한 부담감 서로 먼데 앉아 쳐다보기만 한 세상과 나 살만 하긴 하지 내 친구와 나의 팀 그들은 내 추락을 바란 사람들이 아니지 담배 안 먹음 뿜어 도망한 척 안 숨어 정면으로 마주보고서 남들이 무모하자 말 라는 것들 중에 꼭 보석이 박혀있지 갖다 처박을 강 없는 애들 눈에 난 보이지 Clock is ticking Clock is ticking 쫓기지 않고 같이 견 Clock is ticking Clock is ticking 쫓기지 않고 같이 견 Let them know how I'm living Mark my name on your body Watch how you speak to the guy Liam Batty 그게 가든 맘껏 지구린 잔치와 잔뜩 노란한 간지한 바지 피치에 불탄 대신 다른 패턴의 배열도 수확해 다른 매미를 싸그리 무시할 뿐이야 babe Cause when your dollars they split When your flame dies and bleach I gotta tell you the same damn shit 가난한 시인보다 졸부의 싸가지가 더 괜찮아 보이네 며칠 굶은 놈의 식사에 테이블 매넌 번거로운 일 고깃덩이나 더 얹어놓길 큰 거 먼저 먹지 Yeah man on my money Money on my mind 누가 이 게임을 아름답지 못하다 말하나 난 기도 같은 거 안 하고 하늘 대신에 꼭대기를 올려보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했지 난 내 가족의 편한 삶을 원해 그리고 혼자 내려놓고 먼 곳에 어느 도시에 서울과는 다른 방과 다른 표정에 섞여 살고 싶어 내가 살기에 여긴 불편해 허나 토피의 끝에 새 땅은 없지 늪이야 난 깊숙이 내 기둥을 꽂을 준비하지 그 수표에 적힌 평온의 값 그게 얼마는 줄 테니까 내게 삶을 내놔 Clock is ticking Clock is ticking 쫓기지 않고 같이 길 Clock is ticking Clock is ticking 쫓기지 않고 같이 길 Let them know how I'm living Mark my name on your body Watch how you speak to the godly I'm about to tweak it Goddamn mamgeot jiburin tanchiwa jantik noranan ganji I'm about to peach every time they fail 다른 패턴의 배열도 수확해 다른 매미를 싸그리 무시할 뿐이야 babe Cause when your dollars they split When your flame dies and bleach I gotta tell you the same damn shit
채울 거 네이버 다시 살라고 I'm not a fashion man 그냥 나 같아 거울로 확인해 승리자의 마음을 패배자의 마음엔 질투만 가득 남들보다 늦게 쳐면었다고 어저께 나 세차나 뽑았어 택시 잡는 거 존나 귀찮아 이태원은 새벽이 지옥이더라고 돈과 내 몸 내 미니멀리즘 여기저기서 보내준 티셔츠 여기저기서 보내준 스니커스 잡히는데도 핀을 뜯고 그냥 입어 거렁뱅이로 버티며 산 기억 때문인지 보이는 모습에 무신경 아니면 그 반대일지도 늘어나 있는 목이 싫어 고무줄기 원어던 고삐를 이제 grown up 해봤던 것들의 무표정 게을러 볼 거야 언뜻 보면 근데 반내가 이거 덜미놓은 적이 없을 걸 걔네들이 처음 후달릴 때 날 보면 말할 거 와 이제 아직해 이미 20대부터 아저씨들 내 또래들이 내가 온 좋은 삶이래 나더러 그 새끼 아들 같이 뭐 하는 놈인가 싶대 그냥 막 사는 그 새끼 아들 같이 시대 잘 타고 나와서 노난 인생이래 그 새끼 아들 같이 영수증 숫자 안 보고 버리면서 긁네 그 새끼 아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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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줄 수가 없네 네 말 내가 차린 게 싫은 그냥 가셔 네 눈에 내가 빠는 꼴만 보이니까 화가 났어 배가 아파서 인터뷰 가난한 시인같이 아니면 좀 웃긴 등신같이 지도 똑같이 욕심나지만 초연해줘야 간지나지 그런 신념 다 그냥 디자인 나도 너무 보고 싶어 진짜를 정신같이 눈치 봤던 걸 포장하지 딱 거기까지야 네 잠 돈으로 매겨지지 않는 걸 왜 여기 와서 찾아 니네 집값 비꼬는 거 아니고 이건 다 게임 누구한텐 다 물 건지 얼만데 Big fucking money fucking business 한탕하자 해놓고 지가 먹히지 내 아는 척이 띠껏다던 놈들 다 관두고는 지아빠 찾아갔어 내 수저가 일어나 가로매 원인 내 강의 근원은 내 엄마의 헌신 벌어 씨바 그래 절대 안 무너질 건 물이 영혼보다 단단해 훨씬 훨씬 하. 그 새끼 아들 같이 저 새끼 뒤가 빵빵하나 보네 그 새끼 아들 같이 오늘만 사는 그런 타입이네 저 새끼 그 새끼 아들 같이 남들 고통에 무관심한 놈이네 씨발 그 새끼 아들 같이 다 지가 잘나서 된 거라 생각하네 그 새끼 아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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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니는 잘 챙겨 먹어 해야 되는 일이 좀 많아 입으로 떠들어 대는 거는 쉽지 너무 두 손으로 만져봐야지 안심이 조금 되겠어 계획 같은 거 세워봤지 의미 없어 하고 보는 거지 때 되면 보기도 나 생각 없이 사는 놈만인데 진짜 아무리 봐도 거의 다 돈이면 직방 시스템 얘기 예 평등 얘기 오가는 와중에도 지들이 대놓고 얘기나 나는 급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보이지 꼬인 새끼 피해의식 poison 그런 단어가 다 붙이네 포기한 지 오래돼서 그런 애들 이해 Fuck you positive man I'm positive 대부분 밥만 알아듣고 쓰는 말이지 All good thing All good thing 은행 앱 키고 자릿수를 세 점 하나 더 찍어 보자 올해는 Money ain't a thing Money ain't a thing 돈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들 다른 말로 돈 없어도 가질 수 있는 것들 다 얻어 다 얻어내 얻어내려는 이유가 뭐였던 간에 하려던 대로 해 구워 삼기 좋게 헷갈리는 말 쏟아내는 것만이 보게 될 거야 그거 다 네가 잘하고 있다는 뜻 세상 우습게 보는 거하고 안 쪼는 거하고는 다른 뜻 Yeah next level next level 어떤 일들은 그냥 적게 내 구대로 그런 게 좀 보인 놈이 아니라고 해도 그거 다 생각하고 사는 것만이 안 되는 거지 벌어도 벌어 쓰든 처박아 놓든 궁금해 아직 내가 못 가본 곳들 누가 사는데 사랑이 전부라고 말해 진심으로 그게 진심이기 바래 yeah. All good thing, all good thing 은행 앱 키고 자릿수를 세 점 하나 더 찍어 보자 올해는 Money ain't a thing, money ain't a thing yeah. All good thing Thank you.
요새 뭐가 재밌어? 몰라 돈이나 또 모아놓는 거지. Purpose, goal. 이미 해본 것들이 아닌 거라면 그것들이 뭐 어떻거든. 보고 나 듣는 거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란 말도 말고 완전하게 내 살까지 왔다는 느낌. 어제와 내일은 없는 거지 아무 의미. 언제였나 속 다 보이는 핫박스. 제일 많이 웃었던 날 중에 하나 같아. 그때보다 좁은 시야 오직 설국에 담칸. 시간은 지나가니까 축하는 잠깐. 미안해 또 하네 지루해질 얘기 안 할게. 내가 듣거나 맞춰주면 되지. 근데 방금 한 말은 약간 거짓말. 그때 가서 봐야지 포장 다 벗겨진다. 근데 다 그냥 될 것 같은데 편히 마음 먹어 안 급해. 난 운이 좋은 듯해. 어릴 땐 딱 지금처럼 살고 싶었는데 이제 다른 게 보여. 너한테 괜히 가오잡는 말로 느껴지겠지만 이제 다른 게 보여. 너한테 괜히 뭐 있는 척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I can nothing tell, tell, do my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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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tell, tell. 몇 가지 약속 깨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깨진 약속. Brothers, sisters, 말들은 다 껍데기나 나밖에 몰라. 나는 아닌 척했지만 어떤 애들 센 척은 바닥까지 텅 빈 거란 걸 알겠어. 저 새끼와 내가 비슷한 게 느껴지는 순간 너무 싫은 거고 달라져야 될 이유가 확실해지는 거지. 난 어떤 그 누구와도 다르다며 깝치는 게 아니야. 나를 다루는 방법이 다른 것뿐. 패배와 승리 아래 위 다 모은 me. I'm just looking for my peace. 거의 다 찾은 것 같긴 해. 거기에다가 다 쓴 여덟 번의 seasons. 다 그냥 될 것 같은데 안 해봐도 나쁠 게 없는데 근데 다 그냥 될 것 같은데 편히 마음 먹어 안 급해. 난 운이 좋은 듯해. 어릴 땐 딱 지금처럼 살고 싶었는데 이제 다른 게 보여. 너한테 괜히 가오잡는 말로 느껴지겠지만 이제 다른 게 보여. 너한테 괜히 뭐 있는 척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I can nothing tell, tell, do my things. Nothing tell, tell, do my things. Nothing tell, tell, do my things. Nothing tell, tell, tell. I can nothing tell, tell, do my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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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tell, tell. 손톱만큼이면 편한 밤일 건데 피곤한데 잠이 안 드는 몸. 내 머리와 어깨 위 허리춤에 달린 짐. 휴식 좀 달라니까 자기 꿈에 뻔한 난 도망치. 집 아프지도 않은데 내 전화기엔 어쩌면 놓치면 안 돼서 얘기가 쌓이네. 난 아마 사라져 있을 거야 10년 뒤에. 한 번에 사고 티켓 한 번에 사고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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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버스 며쳤을까 나의 진짜 버스 반대로 그들에게 난 어떤 놈 뭐 괜찮았지 서로 지금은 없어도 최악이던 날 챙겨줬던 그녀 날 수업삼아 나 은혜 만났으면 내 영광에 따라했다 없던 bitch 잘나가는 걔한테 버려졌지 그 위로를 왜 나한테 받아 미치냐니 전화번호 지워 전화번호 지워 술꼬로 문자 읽기도 싫어 그리움인 듯이 말 안에 꼴린 건 이 클럽이 최고 Boring 지겨운 데다 쓴 200만 원이 그때 내 생활비 세 달치 내 옷에 선 곰팡이 냄새 났지 I'm not going back 더 끄던 지우지해 Let me eat cake, cake. Let him eat cake, cake Let me eat cake I'm not going back 더 끄던 지우지해 Let me eat cake, cake. Let him eat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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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ke. Monday, Monday 취한 채로 출근하는 거 보네 옆에는 오늘 일 안 하는 애 난 물어봐 조금만 더 먹을래 오케이 오케이 땀 때문에 화장 번졌네 뮤비에 이런 꼴은 안 나오지 버듯 틀어졌지만 완벽한 fit 우린 친해 알던 사이같이 vibe with me 밤은 다 같이 우리 집 여기서 가까워 더 취하긴 날이 아까워 Call a cab 기사 아저씨 표정 재밌네 쳐다봐 Review mirror 우린 친해하던 사이같이 I'm not going back 더 끄던 지우지해 Let me eat cake Let him eat cake Let me eat cake I'm not going back 더 끄던 지우지해 Let me eat cake Let him eat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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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though I don't believe in God, I'm wondering if all of this is one reason, how comfortable I am. I'm tired of my talk, but I want to be the type of person who can forgive others. I was at his place, I didn't see his face. I thank my God for the beauty of the world. Even if the fools are the ones who are in hell, what if you get a gift like a gift? If you see my inner desire, then change me to a more simple human. I wanted to kill that person, but in reality, 그렇지 못한 건 누구 때문에 나의 겁 아닌 법 나의 선 시선 내 이성의 근원은 자연적인 것 당신의 계획 아래에 살인도 포함되는지 갖고 태어난 것들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게 성숙이라면 난 아직도 가난해고 주제하라는 그 소리를 역겨워했어 위아래 훑으며 사람 재보는 애들은 기억해뒀다가 되돌려졌었지 몇 배로 난 착했던 게 가져왔어 사랑했었네 화려해 보이던 그놈에게 뺏겼었네 괜찮겠던 게 아닌 거래 착한 건 뭔데 서로 족같이 굴다가 떠나보낸 그녀들이 나의 별걸 없던 작은 성공에 대해 얘기한 걸 들었지 그래서 걔가 뭐래 질투해 실수래 질투해 내가 그 놈을 질투했던 것과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좀 달콤했어 아마 그쯤부터가 잠이 서로 구분하게 됐어 그냥 감방에 나 다시 갔으면 좋겠다 말과 내가 최고라는 말과 내가 형제란 말을 동시에 하는 것도 봤지 재밌구만 최고란 말은 받아줄게 솔직했지 그건 의사가 있어야겠어 나만 봐줄 의사가 있어야겠어 내가 많이 모자른 건지 아님 내가 받은 게 턱없이 모자른 건지 나의 죄는 뭐였나 생각해봐 차분히 서로 뭐도 없잖아 따지다 보니 웃기네 지나간 일들 무의미 버는데 나 신경 쓰기 쓸데없이 피곤해 그냥 침대에 눕지 ADHD maybe ADHD I'm thinking too much call me please my lady love money drugs money love 60억이면 저기 하나 올리고 남을 돈이겠지 money is drug love free me money 머릿속 다 비워내고 싶어 내일 되면 징그럽게 느껴질 얘 기분 그냥 최대한 놀다 죽으면 최고인 것 같은데 어제 그런 삼칭찬은 못 본 것 같네 근데 부러워들 하지 뒤론 씹고 확인해 where the bitches go where the bitches go 약간 미치는 편이 재밌어도 미친놈 미친년
미친놈. I'm a king, boss, leader, 내 주인. 흐리란 단어는 웬만해서는 안 쓰지. 모두에게 다 주지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발라대는 말 따위 없이 볼 존중이지. 여기저기 부대끼는 건 너무 귀찮아. 요새는 술도 거의 안 마셔. 금주법이 생긴데도 상관없을 정도야. 차라리 생겨라 씨발 그거 존나 볼만하겠네. 소주 두 병에 18개월 집행유예. 다신 그러지 않겠다 반성문을 쓰겠네. 내 여권에 찍혀있던 출입국 관리 든든한 돈 한 시간 전까지 분주하던 내 머릿속이 가라앉을 때까지 모든 장면들을 구체화하지 누가 참아내는 게 삶이란 말 안 해 누구 참는 게 둔한 짓이란 말 해 자신을 믿고 더 사랑하란 해 난 두 가지 말에 둘 다 대답 안 해 확실한 건 난 조급해야지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더 가지래 넌 충분히 얻은 거라고 과한 욕심은 널 괴롭게 만들 거라며 대답할 말이 없네 위해주는 말인 건 알겠지만 근데 너도 말이 없네 너도 네가 진심인지 모르겠지 아마 I wanna move to LA LA I wanna move to LA
내 서울보다 하늘이 파란 곳이면 다 좋아 예약은 어디든 가까운 호텔 괜히 가격이 나빴던 first class 차내가 앞설 티켓에다 거리낌 없이 쓰는 인생의 맛은 어떨지 생각해보네 yeah, 돈이란 거 참 편해 그런 인생의 고통이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모자른 걸로 슬프진 않겠지 나는 그 기쁨이 뭔지 알아 그걸 벗어난 기쁨이 뭔지 알아 그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다만 다시 하라면 하고 싶지 않아 떠올리기만 해도 지겨운 느낌 왜 그런 거에서 배워야 하나 굳이 여권에 찍힌 도장과 빈 페이지 어릴 때 사진이 붙어있네 11시간 날아서들 휴식 짐 싸는 살러 갈 듯이 I wanna move to LA. Move to LA. Move to LA. I wanna move. Summertime in Cali, it's always summertime in Cali. Summer, summertime in Cali. On the rooftop, high ceiling, at a five-star hotel we chilling. Got the whole squad going woo woo like police in the building. Cali breeze always feel right. Money trees for shade right. So some got out just west side, but I don't bang. I work hard, I play harder, like I'm on trial. When they decided, I give thanks to no circumstances. I do my shit, I do my thing. By the grace, I'm what I am. Understand, I ain't your friend. When I'm back, nobody's staying. I'm saying. So이 기분조차도 300짜리 테이블로 니 위치 못 사 엿 같은 거지 난 모르는 놈들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고 있다매 아직도 귀찮은 일들 난 좀 애매하게 유명해 아저씨들 이제 내게 관심 좀 끊었으면 해 보태줄 게 없네 당신 실적에 백 없음 길에 매 나는 백이 없네 그래서 돈이나 벌 거야 니네 연봉 몇 배로 두 달에 2억 박아놓고 난 no flex 다 팔아먹은 지네건 뒷맛이 좀 구려 근데 애초에 생겨먹은 게 있다위 늘 지금이 싫은 세계 다음 또 그 다음에 단판 난 뒤질 때까지 피곤할 듯 아무것도 대표하지 않아 난 식구 같은 거보다 친구인 게 서로 재밌지 피자 돈 주고 살 거야 시발 제값 쳐줄게 간지니 머리 다 지랄 액수만 채우게 뛰어 이 새끼야 너 가오 잡을 시간 없어 어제 페이 받은 변호사비로 집어넣고 수십 번 어그러졌던 계획을 다시 세워 또 변했네 목표는 똑같이 대가리 맨 땅에 바뀌는 천만 그때 안 됐으면 아마 난 다른 걸 골랐을 걸 내게 꿈은 최대 두 번째 밑 우리 엄마 월급이 얼만지 대충 안 뒤 내 역기움 따윈 실은 참아내기 쉬운 거였을지도 등 다시 한 번에 뒤로 치운 것들이 올라왔지 마치 원래부터 그런 짓은 한 번도 한 적 없던 놈처럼 싹 깔았기어 because I love myself 이 말 진짜 좋아 존나 돈 같아 bad idea got a bad idea bad idea I got a bad idea bad idea I got a bad idea bad
약속이나 반드시 정해져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네. 우리 둘의 이야기 이제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장나버린 알람 소리 지질 않는데 미안하다. 그런 말도 이제 하지 말자. 모든 정성 다해 잘 보내주자. 그래 그건 그렇고 그동안 우리 둘 다 수고 새로운 삶.
예고하신 대로 아반떼 스포츠 시승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방송에서 이걸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게 너무 오랜만. 그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기 좀 그렇네요. 일단은 저기.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네요. 그래요. 어, 예, 위기론이 있었어요. 위기론이 이제 가불론. 미국에는 바로. 모지기론, 그리고 한국에는 저희의 위기론. 대출에는 대출에는 빠른 대출. 저기 넉살형 네. 2주 만에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아, 2주 동안. 더위에 허덕이면서 아, 이 35년 만에 그런 더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35년 전이 생각나네요. 아니,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35년 만에 처음 겪는 더위다. 정말 너무 더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를 가졌을 때 그렇게 더웠는데 너 엄마 나는 저 서른인데 형 저기 근데 몇 월 달생이더라? 8월생이지? 3월생입니다 3월. 아, 3월생 근데 그러니까 맞아. 그 가졌을 때 되게 더웠다고. 그래도 이게 9개월 있어야 되니까. 9개월 있으니까. 저는 7월 달에 태어났어요. 더울 때 태어나셨네요? 자이언트 베이비로 태어났는데 우야마루? 굉장히 저 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많이 놀라셨겠다. 아무튼 저희가 한 주를 쉬고 아 오늘 좀 예, 진짜 한 주 쉬니까 좀 뭔가 이상하네요. 그렇죠. 뭔가 어색하고 예, 어색하고 예. 어떤 분들은 뭐 아 이제 드디어 폐지된 게 드디어 아니냐? 끝났구나. 드디어 그렇게 까불더니 기고만장해갖고 어디 가면은 지네들이 뭐라도 됐냥 굴더니 이제 쫑났구나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 저번 주 한 주 쉬어서 제가 급해서 제가 아는 분 한 분 섭외했고 이제 덤밀스의 DDR이라고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시작했어요. 못 참고 욕심 그 욕심을 못 참고서 하루라도 카메라를 얘가 안 보면은 그 불안증에 걸려갖고 연예병도 심각하게 걸린 상태입니다. 지금 아주 큰일 났다고요. 그래서 덤밀스의 DDR이라는 그 개인 예. 그 방송도 하고 있고 약간 페이크 다큐 스타일이죠. 아, 또 말을 또 그런 식으로 하시네. 아 아닌가요? 페이크 다큐는 리얼 다큐예요. 진짜 아, 리얼 다큐? 네 일상생활을 그거 다 찍어놓은 거예요. 리얼 다큐. 내가 그 등장했을 때 내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 치즈볼 이렇게 먹고 하는 거. 아 하긴 거의 다 치즈볼. 리얼이죠. 아, 3화까지 지금 준비돼 있다고. 아 그럼요. 4화도 준비되고 다 준비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덤밀스는 곧 교체될 예정이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쉽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콘TV에서도 뭐 뵐 수 있고 요즘에 뭐 덤밀스 이제 앨범 나오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좀 하고 싶은데 공연보다는 약간 좀 컨텐츠 위주로 제가 많이 굴러다닙니다. 아무튼 저희 한 주 쉬고 쌩쌩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이 원래 말복 지나면은 살짝 서늘해지는데 더위가 가시진 않았어요 아직. 아직 안 가셨고 이번 주 주말까지 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더위 주의하시고 꼭 피서를 꼭 떠나시길 바랍니다. 썰핑. 아 정말 저도 어디 다녀오고 싶었는데 어제 한번 다녀오시지 그랬어. 아씨 그게 시간이 애매해서 항상 하루 정도밖에 안 나갔고. 아니 요즘 술을 좀 안 자시는 것 같아. 얼굴이 좀 좋아졌네요. 그날 저기 덤밀스가 계속 술 먹자고 찡얼거리는 날 먹고 그 다음 날도 제가 심하게 먹어갖고 그날 술병이 심하게 났었죠. 그리고 나서 아 이대로는 죽을 수도 있겠다. 술 좀 자제하세요? 술을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요. 너무 더워서 예, 이렇게 예, 더운 예. 날 술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그대로 죽죠. 그대로 네 길거리에 쓰러져서 오디처럼 막 길거리에 빨개 먹고 막 이렇게 다닐지도 모른다고요. 술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예. 저희가 이번에 몇 화죠? 이제 하루 쉬었으니까 29화. 와우. 오, 제대로입니다. 드디어 덤밀스 나이에 왔네요. 덤밀스 친구가 됐네요. 아 이제 뭐 그래서 그런지 약간 진행에도 여유가 좀 느껴지고. 특집 덤밀스 29화 특집. 제가 오늘 저 게스트 분들이 위에서 내가 딱 이 모자 하나 쓸 것 같습니다. 아, 야, 막 잘 맞췄네요. 아, 나도 맞춰서 LA로 쓸걸 그랬구만. 그 노래 몰라요? YG 노래 Don't Come to LA. 다시는 이 동네 오지 마. 그거 이 동네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 그 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형 새로운 싱글 Don't Come to 합정이라고 냈잖아요. 아, 정말 김밥 천국에서 눈에 띄시면 안 돼.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희.
이제 농담은 그 정도로 하고. 아 뭔가 이상해.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형 나 손발이 좀 안 맞네요 오늘. 약간 좀 질척이죠? 이제 제대로 해봐야죠. 너무 솔로 방송에 취해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이 뭐 말 또 그런 식으로. 아니 하나, 내, 따라오세요. 내가 하는 모든 게 지금 다 질렸어요 내 스스로가. 내가 하는 말 모든 게 지금 내가 너무, 질려버렸어.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큰일 났네. 아 예, 차분히 해봅시다. 예, 차분히. 예, 오늘도 굉장한 게스트분들과 함께 또 돌아왔습니다. 예, 괭계예요 괭계 그야말로. 요즘에 그 힙플 라디오 하면서 다들 대단한 분들만 너무 나오셔갖고 이분들도 매시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매시기 힘들었던 LA, LA 출신 뮤지션들입니다. LA 라성시리라고도 하죠. 라성시리에서 네. 그렇게 보셨는데 이번에 저기 그 회사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시잖아요 이분들. 그렇죠. 그 기우제를 지내는 비가 안 오는 날 기우제를 지내는 비가 오는 거죠. 예, 회사 이름을 가지고 계신 예. 팀이세요. 메이킹 레인에. 네, 메이킹 레인. 우리 그냥 비를 만들자. 예, 비를 한번 쏟아 한번 해보자. 쏟아지게 한번 해보자. 그렇죠. 나플라워 루피님을 모시고 예. 저희가 한번 신나게 한 바탕 합쳐서 달려볼까? 미스터 루플라를 모시고서 루플라 재밌게 예.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말 어. 엄청난 비주얼로 오셨어요. 토니안 씨와 HOT의 그 토니안 씨 김장하고 왔어요. 멋있네요. 멋있어요. 모자 저 루피님도 모자가 아주 멋있으시고. 네, 싹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넉살님도 저기 스타일이 좀 독특하시네요. 저 진짜 머리 살짝 쳤는데 잘하셨죠. 아이고 오늘 엄청난 한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두 래퍼 모셨습니다. 루피와 나플라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맥힐 레이는 혹시 핸드 사인이 있나요? 제가 딱히는 없는데 그 뮤직비디오에서 한 게 있어요. 어떤 손가락? 그냥 이렇게 물방울 모양? 저희가 하니까 되게 뭔가 약간 인도춤 맥힐 레인 우리 두 분 오셨습니다. 웨스트 코스트 래퍼 두 분 어떻게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다 아시겠지만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맥힐 레인의 루피라고 하는 래퍼입니다. 네. 예요? 네, 전 LA에서 온 나플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이게 저 인천 주안에서 온 넉살입니다. 이 느낌이 LA에서 온 인천 주안에서 온 넉살입니다. 정말 이게 2주만에 인플라디오 바꾸고 다시 왔는데 게스트분 거의 처음 보는 방송. 아니 근데 저는 루피님은